바다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SDK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이 SDK는 http://developer.bada.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Develop Tool이라는 탭을 클릭하면 SDK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DK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스펙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4기가 이상의 메모리, 1.8기가 이상의 디스크 스페이스,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프리빌리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환경이 480 곱하기 800의 해상도로 갔기 때문에 이보다 큰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맥이나 리눅스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SDK 인스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SDK를 다운로드 받고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랭귀지 팩을 고르면 랭귀지 팩을 인스톨러가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넥스트 버튼만 누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바다 아이디를 처음 실행시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윈도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섯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Overview, API Reference, Developer Guide, Application UI Guide 이네 개의 버튼들은 바다 디벨로프먼트에 관련된 다큐멘테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버튼들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워크벤치가 실제 IDE로 들어가기 위한 버튼입니다. 여기서 워크벤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프로젝터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밑에는 리소스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넓게 자리 잡은 부분이 에디팅 에리어입니다. 오른쪽 편에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쭉 리스트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컴파일 결과, 콘솔, 런타임 아웃풋, 프로퍼티 등등을 볼수 있는 윈도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 리스트 중에서 적당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베이직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항목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Copy into my workspace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거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카피된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툴바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누르고요. 빌드가 끝난 후에 역시 툴바에 있는 익스큐트 버튼을 누르면 어떤 환경에서 실행시킬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때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초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를 처음 작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로케일과 타임존을 세팅해 줘야 합니다. 자, 초기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런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의 외관은 소위 말하는 웨이브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버튼 구조도 웨이브폼과 같은데요. 왼쪽에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 콜 버튼, 홈 버튼, 엔드 버튼, 그리고 카메라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기능 중에는 시뮬레이터를 로테이트 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에러를 룩업 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Always on Top이라든지 시뮬레이터의 화면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에는 이벤트 인젝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다 플랫폼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나 텔레포니에 관련된 이벤트들, 예를 들면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경우, 폰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혹은 다른 센서들의 상태가 바뀌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프로젝트 구성요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보면 바이너리가 있고요. 이 바이너리는 실제 폰이나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한 실행 파일입니다. 다음으로는 include path가 있고요. 다음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소스 파일들이 쭉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헤더 파일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less라는 그룹에는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각종 리소스를 모아놓은 그룹으로 이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폰에 인스톨할 경우에 폰에 그대로 카피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application.xml, manifest.xml이라는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세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세팅 속에는 어플리케이션 네임, 아이콘, 벤더, 디스크립션, 어플리케이션 버전, 하드웨어 세팅, 프리빌리지 세팅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실제 IDE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소스 파일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asicapp.cpp라는 파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컨트롤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랙션이나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form123.cpp 파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일들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아웃풋을 화면에 출력하고 UI를 매니플레이트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mmgr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form 매니저 파일입니다. 이 form 매니저는 form123를 관리하고 이들 간의 전환을 담당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basicappentry.cpp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 파일입니다. 실제로 이 파일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고 수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 entry.cpp 파일은 마치 일반적인 C 프로그램에서 main.cpp 파일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자, 이 파일에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기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내놓은 에러 값을 리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 IDE를 이용해서 바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IDE를 실행시킵니다. 자, 다음으로 메뉴바에 File, New, 바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위자드와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맨 처음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타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타입에는 바다 프레임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바다 폼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바다 엠티 프로젝트, 바다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바다 스태틱 라이브러리 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바다 프레임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OpenGL ES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밑에 보시는 바다 폼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폼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다음으로 매니페스트를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페스트는 어플리케이션 세팅들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라든지 그 외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세팅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디폴트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디폴트 매니페스트를 이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앱스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매니페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폼 이름을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폼 이름을 테스트 폼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샘플에서 보신 것과 같이 소스에는 각종 cpp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inc 폴더에는 각종 헤더 파일들 그리고 리소스들이 자동적으로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컴포넌트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클루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시스템 헤더 파일들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inc와 소스는 당연하지만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소스 코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홈 그룹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홈 그룹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에 폰이나 시뮬레이터에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 그룹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홈 같은 경우에는 홈에 써있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스 그룹에는 프로젝트 이름 PNG, splash.png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 png는 프로젝트 아이콘이고요. flash.png는 어플리케이션이 런치될 때 잠깐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삼성 앱스에서 판매하고 싶으면 이 디폴트 splash.png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splash.png 파일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 그룹에서는 UI 디자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각종 리소스 파일들, 이미지, 로컬라이즈 스트링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역시 빌드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빌드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은 샘플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합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나면 화면에 스플래시 스크린이 잠깐 비쳤다가 검은색 바탕에 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폼의 특징은 위에 보면 타이틀바가 있고요. 타이틀바에 헬로우 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회색으로 OK 버튼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OK 버튼을 누르면 로그에 OK 버튼 클릭트라는 로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에서는 SDK를 설치하는 방법과 IDE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